와, 아 미쳤다. 첫 번째 라이브 치면 너무 좀 센데? 야 블랙바디야 이거 안 되겠습니다. 가야겠습니다. 이거. 원픽인가? 파톡. 대부분 소라게 키우시는 분이네요. 아, 진짜 드레벨 생물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소라게가 나왔습니다. 자,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오성진님께서 올리셨고요. 세 마리로 두자 왕에서 시작했다가 대자 왕에 23마리가 됐다. 와. 23마리 소라게를 23마리를 키운다고. 육지 소라게, 딸기 소라게, 러브 소라게, 바이오 소라게, 인도 소라게, 헤비 소라게 키우고 있답니다. 사육용품은 도자기로 직접 만들었고. 와 진짜 대단하다. 사진 한번 볼까요? 특이하네요 이거. 홍색깔 소라게인데. 오 얘 되게, 오 얘는 보라색. 자, 오 보라색 소라게 진짜 이쁘다. 소라게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처음 알았어요. 아 빨갛네 얘는. 와 소라게 겁나 이쁘다 이거. 와 얘 진짜 이쁘다. 소라기가 종류가 이렇게 다양했구나. 이런 애들 소라기가 얼마쯤 해요? 이거?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고 품종별로 가격이 다르다. 아씨 나 솔직히 이생의 한동을 좀 나도 하고 있지만 무서워서 사실 가격 때문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아 15,000원 선이면 다 해결이 된다. 땡기는데 이거? 괜찮은데? 소라기 사요 정말 참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다음 분, 와 사진 진짜 잘 찍으신. 자 일단 사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소소하게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방송 하시길래 참여해 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에요 이거? 사진 자랑하시려고 보겠구나. 아 등 무늬가 트리 모니터거든요. 그린트리네. 와 이 비바리움인데. 와 사육폭이 개쩐다 이거. 내가 오늘 이런 걸 원했던 거야. 이제. 야 진짜 멋지다 이거. 이 풀떼기 심어놓는 사육장. 아예 그 이끼 심어놓고. 와 진짜 멋지다 이거. 우와 비바리움 이거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이거? 야 이거 직접 만드신 거면 진짜 금손이다. 사실 저희 가게가 비바리움이 있는데 저기 거의 다 뒤져 있어요. 불모지라서 풀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보면 너무 부러워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조금 더 사연을 붙이자면 저는 비주류를 좋아합니다. 아 제 스타일이네. 저도 진짜 비주류 좋아하는데. 와 사진 잘 찍으셨네. 레오파르게도 진짜 잘 찍으셨다 사진. 아 아이폰이에요? 저도 아이폰 쓰는데. 저 사실 우리 채널 영상 전부 다 아이폰으로 찍었어요. 대신 사진은 아이폰. 아이폰이 좋습니다. 와우 화질이 건강해 보여요. 아, 센스 전다. 야 이거 호주 스파니텔 개코가 나왔습니다. 야 이게 호주 스파니텔 개코 한 쌍에 거의 100몇십만원 하죠 얘들?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이. 얘가 재밌는 게 번개 부칠이에요. 번개 부칠. 와 진짜 멋지네. 이거 실제로 보면 겁나 예뻐요 이거 포인트가. 아 충류 더크라면 훅 할만한 친구인데 저도 솔직히 이거 저희 샵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경남에 비주류 좀 몸값 좀 되는 친구들 데리고 왔다가 저희 가족으로 다 키울 뻔했죠. 그 뒤로는 비주류 잘 안 들었는데 정말 때리고 싶더라고요. 의외로 번식 것 싶대요 얘들이. 아 나펠도 키우시구나. 나펠 얘는 좀 비싼 친구인데. 아 맞다 에이미아이. 에이미아이. 에이미아이가 미국 쪽에서도 저희 나라로 수출 보낼 수 있는 채가 몇 군데 없어요. 좀 제한적으로 꼭 유럽 쪽에서 다 들어와야 되겠네. 단기 좀 비싼 거예요. 되게 좀 매력있어요 실제로 보면. 비싼 친구도 되게 많이 키우신다. 와 크 비싸. 풀떼기와 도마뱀의 조화. 이거는 자연의 섭리 같은 느낌이에요. 와 진짜 멋진 게 쟤들 사진 오늘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어 또 있다. 아 나페일은 이거죠. 마지막 사진인데 이 억울한 표정 진짜 너무 억울해 보이지 않아요? 왠지 좀 뭔가 인생이 힘들어 보이는 듯한 좀 있으면 막 눈물 흘릴 것 같은. 저 사진 되게 잘 찍으셨어요. 어쨌든 눈호강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 이름 뭐지? 뭐지 이분? 이거 이름으로 카톡이 왔는데 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아마추어 리그에서 프로가 또 난입을 하셨는데 이분 크레모 같지 같은데 아무래도. 자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차콜 자랑하러 왔습니다. 또 중고차인데 벽에 붙겠습니다. 일산에서 크레 키우는 리더예요. 헬샷을 좀 좋아합니다. 설 공연님으로 지금 오셨네. 크레모 아님 맞으시. 아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다들. 어? 아 이 차콜이에요? 첫 번째 사진 차콜이에요? 크레모 아님? 자잘한 컨텐츠.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의 차콜이랑 좀 다르네요. 미쳤다. 지금 릴리, 레드베이스 릴리 같은데. 아, 릴리 퀄리티 접니다. 차콜 퀄리티 절고. 이 두 마리 합치면 이제 또 차 안에 좀 나오겠네요. 아, 나왔네요. 벨라니스. 저 이거 소문으로 듣기로는 외제차 한 대 값으로 거래됐다고. 진짜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멜라니스틱 레스틱이 뭡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제가 크레모아닌 게 제거든요. 이거 외계인 같지 않아요, 이거? 되게 멜라니스틱만의 피부 질감을 잘 표현되어 있는 사진이 아닐까. 뭐예요 이거? 멜라니스틱 4마리 모아놓은 거죠. 저 이거 사진을 미리 자세히 안 봤는데 미쳤구나. 저 이거 지금 파충력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멜라니스틱이라고 크레스티드 개코 모프 중에 거의 최근에 나온 친구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정말 좀 신비롭지 않나요 이게? 크레스티드 개코가 이 색깔이 나올 수 있대요 이거. 지금 보고 계신 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희 네마리아츠는 지방 쪽에는 집안채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가격 공개는 안 할게요. 대충 가격이 갈수록 내려가겠지만 지금은 엄청난 것하고 다른 애들은 다 패턴리스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등 쪽에 도사래 패턴이 좀 올라와 있어요. 엄청나네요 진짜. 이분 집에 한번 찾아가야겠다. 조만간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크레모아님 막판 요운 멜라니스. 저도 파충류판에서 되게 오래 있었고 진짜 방송 찍으면서 많은 분들을 가지만 정말 이런 개체 사진은 좀 보기 어렵죠. 맞죠? 크레모아님도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죠. 네. 야 크레모아님 오늘 진짜 엄청 비싸고 좋은 개체들인데 너무 멋진 개체들 잘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너무 멋지게 잘 찍으셨는데 첫 번째 개체 사진도 장난이 아니네요. 빙구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컬러드랑 크레 4개 키우고 있습니다. 아, 컬러들이 영국에서 파충류 키운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2년이 넘었는데 컬러들 키우고 있어요? 2년 만에? 오, 대단한데 그래도 어느샌가 50마리도 훌쩍 넘었네요. 구독자 100만 찍는 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들인데 아쿠아 플레임인가요, 이게? 야, 사진 잘 찍으신다, 오늘. 아쿠아 플레임 진짜 퀄리티 전해요, 이거. 오, 씨 뭐야 이거 또 갑자기 또 한 방 먹여주시네. 퀄리티 진짜 좋아요. 와, 솔리드 백인데? 요즘에 딱 맞는 타입이죠? 좀 비싸게 주고 내려오셨을 것 같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아 얘도 퀄 좋다. 이거 논 릴리가 이 정도예요 지금? 이거 릴리 아닌 것 같은데? 릴리 화이트가 아닌 크레스트 백과 이 정도 퀄리티면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오늘 다들 지자라. 와씨 야 이거 뭐야 이거. 호랑이 하세요 이거. 이게 하나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도대체? 일반인 맞으세요? 진짜 살아있네요. 옆파도 있고 키우신 분들 아실 건데 아성체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야 고정 안 했는데요 보니까? 고정을 했으면 여기 화이트 밸런스 색깔이 좀 뭉개져야 되는데 고정을 안 하신 색깔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집 찍으러 갈 때 이제 주머니 많이 달리는 이거 다 데리고 계신 개체예요 지금. 요즘에 일반인들이 아니라니까. 이거 직접 해칭하신 개체라네요 진짜. 해칭하신 개체 퀄리티가 이 정도면 진짜 되게 좋다. 와 오늘 태어났어요? 대단하시다. 파충류 시장이 진짜 많이 커진 것 같아.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파충류 시장이 아닌 것 같아. 맥마님 개체 진짜 잘 봤고. 아 네, 미치겠네. 이 사람 일반인이 아니구나. 일반인인가?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일반인 맞아요 이거?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파충류 키우는 30대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애들 얼마 전에 사육방 잡아 출가시켰어요. 크레가 많긴 한데 흔하니 에게르니아 사자. 에게르니아가 흔한 생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 도대체. 운동방? 뭐 그런 부분도 따로 만들었네요. 운동방을 만드셨어요? 와 이거 원목 사육장인데 진짜 멋지네. 여기 지금 벌써부터 적혀있는 이름이 심상치가 않네요. 에게르니아인데요 전부다 보니까. 와 한 동이 아니었구나. 다음 동이 또 샵은 아닌 건 확실해. 샵은 아니야. 오씨 뭐야 이거. 미쳤다. 이거 다 크레죠 이거 지금. 크레 같은데? 와 이 정도는 뭐 웬만한 브리더 샵 느낌으로 봐도 될 만큼 엄청 깔끔하네요 지금. 나왔습니다 에게르니아 사진. 우와 아 바디아예요? 이 실물이 궁금하네 또. 김밥에 소세지 뽑아놓은 것처럼. 와 아까 전에 그 봤던 사육장이 전부 다 에게르니아. 지역 어떻게 되세요? 어디 사세요 지금? 인천 가깝네요. 400km 밖에 안 되네. 그 정도는 뭐 아주 맛있어요. 조만간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와 아 미쳤다. 그 얘 진짜 비주류 에게르니아 좋아하시는 분 폭발 만한 애인데 첫 번째 라이브 치고 너무 좀 센데? 야 블랙바디야 이거 진짜 안 되겠습니다. 가야겠습니다 이거. 원픽인가? 아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생긴 동화뱀이란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듯한. 마음부자님 친하게 지내요. 예 저도 좀 친하게 지내요. 마음부자가 아니라 그냥 부자님 아니신가요? 그냥 부자님이신 것 같은데. SF 드라마에 나오는 농촌화만 생겼나. 아 신기하네요. 제가 보낸 사연이 라이브로 보여주다니 저도 신기해요. 이런 개체가 올린 아이템을 이렇게.